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전주 M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어제 공식 개막했습니다. 전북 선수단은 대회 첫날 선전하면서 종합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전국 16개 시도와 전 세계 20개국에서 온 해외 동포 선수단이 차례차례 입장합니다. 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개회식이 열린 경기장 가운데에는 관람석에 배치돼 선수와 일반 시민들이 하나가 되며 개회식과 축하 공연을 즐겼습니다. 총 3시간 넘게 이어진 대회 개회식은 백제 금동 풍탁을 활용한 카운트다운 쇼와 LED 영상 등 과거 천년의 전북과 미래의 전북을 생동감 있고 웅장하게 연출한 무대가 선보였습니다.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8일까지 7일간 총 47개 종목 도내 73개 경기장에서 열전이 펼쳐집니다. 대회 첫날인 어제 전라북도 선수단은 배드민턴과 유도, 자전거에서 금메달 4개를 따내며 선전을 펼쳤습니다. 종합 3위가 목표인 전북은 지금까지 사전 경기를 포함 금 6, 은 2, 동 4개의 메달을 거둬 종합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종합 3위 목표 달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경기 운영 목표에서도 매끄럽게 진행을 해서 전국 최고의 대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회 이틀째인 오늘은 탁구와 복싱, 레슬링, 유도, 자전거, 수영 등 32개 종목에서 메달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전북 도민 130만 명이 먹고 마시는 용담댐이 오염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심한 녹조와 악취에 이어 이번에는 동물 사체가 둥둥 떠다니는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용담댐 상류, 지난 여름 발생한 녹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털뭉치가 떠 있고 가까이 들여다보니 다름 아닌 고라니 사체입니다. 주민들은 고라니 사체가 보름 동안이나 치워지지 않고 물속에 방치돼 있었다고 말합니다. 빠졌다가 또 피어왔거든. 차고 난 뒤에 해본 게 있더라고. 그 사체가 여기 와서 걸렸더라고. 용담댐에서 발견된 고라니 사체는 6구. 취재가 시작되자 수자원 공사가 사체를 급하게 치웠지만 오염된 물은 그대로입니다. 고라니 사체가 발견된 곳입니다. 아직까지 악취가 진동을 하고 사체가 발견된 곳에서는 구더기가 득실거립니다. 인근의 쓰레기와 녹조도 여전합니다. 큰 비에 밀려든 플라스틱과 각종 생활 쓰레기가 물 안팎에 가득합니다. 일부 구간이긴 하지만 녹조 현상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수변구역에 쌓여있는 뭐 퇴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동물 사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좀 정리해주고 치우고. 130만 전북도민의 상수원인 용담댐이 수자원 당국의 부실한 관리 속에 오염에 시달리면서 도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북혁신도시 최대 기관인 농촌진흥청이 국정감사에서 무더기 지적을 받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농업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농촌진흥청의 예산 대비 효율성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예산이 1조 원에 달해 국가기관 가운데 다섯 번째 안에 드는 막대한 자금을 집행하는데 농민 소득은 여전히 제자리라는 겁니다. 소득은 감소되어가는 이 농업, 사람 수는 줄어가는 농촌, 식량 자급률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인력의 절반 이상이 연구원인데 연구의 목적과 내용도 불분명한 데다 평가 기준도 없어 돈만 쓰는 기관으로 전락한다는 지적입니다. 방목하면은 우주 생산량은 다소 줄어들지만 사료비 절감이 커서 마리당 수익이 높아진다. 이게 연구 과제입니다. 1인당 실적이 연간 한두 건, 일부는 아예 실적도 없다며 학술 연구가 아닌 농촌 사회 연구와 지도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회과학 분야 연구 인력이 더욱더 확충돼야 되는 것, 농업 경영에 대한 연구 인력이 더욱더 확충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필요하는 연구 과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역시 3년간 126억 원을 기술사업화에 지원했지만 관련 매출이 전혀 없는 사업이 허다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농식품 안전을 위해 농약 허용 물질을 제한하는데 농가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유예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670개를 농약 등록을 해야 된다며. 네. 그러면 연말까지 지금 얼마나 많은 거를 갑자기 무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농진청은 청장이 전북 출신이고 관련 상임위원회에 정운천, 김종애, 박주현 등 전북 출신 의원이 3명이지만 쏟아지는 지적사항에 파묻혀 지역발전에 대한 논의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총리가 취임 이후 전국 교육감과 처음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제시한 각종 개혁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그동안의 갈등 국면이 수습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북에서 전국 교육감들과 얼굴을 맞댔습니다. 교육감 협의회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무산 등 그동안 교육부와 마찰을 빚어온 만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갈등은 가능한 최소화하고 가장 좋은 것은 갈등을 없이 하고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우리 교육개혁의 쌍두마차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이견을 보여왔던 사안은 크게 세 가지. 인사와 재정을 교육감에게 넘겨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유초중등교육지방분권특별법 제정. 그리고 지난 정부 때 법의 노조로 된 전교조의 법상노조지위 회복.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무상교육 비용 부담을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지나친 요구라며 정책협의회조차도 참석하지 않고 갈등을 빚어왔지만 유은혜 부총리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앙부처 주도의 정책 추진 방식에서 탈피해서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교육감들은 또 사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사립학교 신규 교원 공개 전형 위탁을 활성화할 것과 부교육감의 임명 재청권 등을 요구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교육감과 대통령 면담을 11월 중에 추진하겠으며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MBC가 전국 1,900여 개의 비리 유치원 명단을 실명 공개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수십 개의 유치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박용진 의원이 MBC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회계 부정 등 비리가 적발된 도내 유치원은 50개, 비리 건수는 175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예산 회계 부정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17건, 비정규직 인사 10건 순이었습니다. 한편 유치원의 실명이 담긴 자료는 MBC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폐막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북 선수들이 11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전남에서 열린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북기계공고 3학년 김소연 학생이 제품 디자인에서 집중해서 금메달을 따냈고 은메달 3개, 동메달 7개 등 지난해보다 2배나 많은 11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전라북도 선수단 성적도 지난해 12위에서 올해는 9위로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진안군 의료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군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안 군민 10여 명은 어제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항로 진안 군수가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로 사실상 면죄부를 얻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또 진안군에서 이뤄지는 모든 채용 절차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전주 대림교통에서 처음으로 택시 완전 월급제가 시행되면서 도내 전체 택시 회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택시 전액관리제 전북대책위는 어제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림교통 노사 간 중재에 나섰던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지역 택시업체 모두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도록 권고한 만큼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전주시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프로농구가 개막합니다. 전주 KCC는 오늘 개막전을 비롯한 홈 경기를 이달 말까지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갖습니다. 선수들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You know, happy about the opportunity. You know, we ready to get started. You know, we've been preparing all preseason and all summer, you know, for this. So we ready and excited to get to play.
goal is, you know, win as many games in the regular season and then, you know, fight for the championship. The chemistry, you know, we're getting there. We're getting there. We can always be better in chemistry wise. 농구 시즌 시작됐구나. 이제 포업으로 다가왔구나. 느끼고 과거는 뭐 무조건 이겨야겠다는 그런 과거밖에 지금 없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어제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건물에 입주한 새만금 개발공사는 새만금 사업지 내 국제협력을 비롯해 관광, 레저, 산업연구 용지 등의 매립과 배후도시 조성, 투자 유치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새만금 사업지역 105제곱킬로미터에 대해 정부가 현물 출자한 공유수면 매립권을 바탕으로 초기 매립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어제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해 사흘간 계속됩니다. 전국 1,400여 개 전통시장 가운데 140여 곳이 참가한 이번 박람회는 특산물과 팔도 먹거리 장터, 청년 상인존 등 147개 전시관이 운영되고 판매 행사가 진행됩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박람회는 도내에서 개최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주 MBC 안내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늘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작고 명인의 삶을 조명하는 명인 오마주 공연을 선보입니다. 뮤직포유와 레드햇이 함께하는 토요음악회가 오늘 군산 은파물빛다리 광장에서 있습니다. 현대무용의 진수를 볼 수 있는 판타지 댄스컬 환상이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 공연됩니다. JB 트럼본 앙상블이 내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동창들로 구성된 빚쟁이 친구들의 전주 한옥마을 사진전이 사진공간 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교사들의 교육과 수업 방식을 공유하는 배움과 성장의 수업 한마당이 오늘 전북교육청에서 열립니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전주 경기전에 봉안하는 의례 행렬이 오늘 시청 노송광장과 경기전 일대에서 재현됩니다. 고창 세계문화 어울림 축제가 오늘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정읍 씨는 내일 연지 아트홀에서 비틀즈의 Let It Be에서 배우는 인생 지혜 6가지란 주제로 특강을 갖습니다.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은 강신주 철학 박사를 초빙해 오늘 제2비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와 익산 19도, 동부권은 무주와 장수 18도, 서해안권은 군산 18도와 부안 1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